80번 잠깐만요. 88번. 188번 볼게요. X가 30 이하의 자연수래요. X가 30 이하의 자연수. X가 30 이하의 자연수. 그 다음에 루트 X가 무리수가 되고, 루트 X가 무리수가 되고. 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. 자, 선아야 봐봐. X 이하가 3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, 선아는 여기서, 아, X가 될 수 있는 수는 머릿속으로 남아. 다 세지 말고. 아, 몇부터 몇 가지가 있겠다? 1부터 30까지가 될 수 있겠다. 30 포함하는 거죠? 그 중에서 루트 X가 무리수가 된다는 건, 아, 무리수가 된다는 거니까 이 루트가 꺾여지면 돼, 안 돼? 안 된다. 즉, 무슨 뜻이냐?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면 돼, 안 돼? 안 된다는 얘기지. 그럼 1부터 30까지의 제곱수가 아닌 경우를 찾아야 되지? 숫자 맞겠지? 뭘 찾는 게 나아? 제곱수를 찾는 게 나아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총 30개에서 몇 개를 빼지 설마. 다시 조금만 더 생각해봐. 아, 1턴 풀리겠다라고 해서 멈추지 말고 다른 풀이는 없나? 1턴 더 쉬었을 텐데 이런 거. 30개에서 뭐 빼주면 돼? 1 빼주면 되죠? 4 빼주면 되겠죠? 2의 제곱, 3의 제곱, 그 다음 4의 제곱, 5의 제곱, 6의 제곱. 이거 빼주면 되겠지. 그럼 몇 개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빼니까 다음 몇 개? 스물? 25개 다섯 관자 쓰냐? 하나씩 넣어보고? 그건 좀 훌륭하지 않아요. 하지만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,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는 좋은데,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. 전체에서.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. 자꾸 뭔 얘기를. 무슨 얘기를. 전체 개수죠. 얘는 세서 알아낸다고 치는데, 전체 개수.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체 개수를 구한다. 라고 해서, 기억나? 기억나? 뭐가 기억나? 정수의 개수 구하기. 그치? 정수 개수 구하는 거. 정수 개수 구하기. 뭐로 가야지? X라는 게, 요렇게 주어졌어. 그럼 X는 정수라고 했을 때 X 개수 될 게? 봐봐. X의 개수는 B-A. 플러스 1이지. 그 다음 X라는 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. 이건 그냥 뭐야? B-A. 그냥 X의 개수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. 이렇게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B-A. B-A. 만약에 X의 개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면, 이렇게 주어졌다면 B-A나 A-1. 맞았어? 네. 오케이.